네, 내일장 축입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해봐야겠죠. 이제 옵션 만기 지나고 외국인 수급도 체크포인트고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다음 주 시장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뭐 사실 이제 오늘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좀 그 하락을 보였는데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연속해서 올라온 데 대한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어떤 그 시장 흐름을 보면은 뭐 코스피가 조금 교정을 받더라도 네. 또 이제 코스닥 쪽의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그 조정을 뭐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다음 주에 시장도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동반한 견조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수 일 변도의 시장이 아니고 지수와 종목이 어떤 좀 균형 잡힌 그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더 지속될지 여부에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왔습니다만은 네. 이제 환율이 다시 이제 1,120원 위로 올라오면서 이에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뭐 이런 그 환율이 뭐 장기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면서 네.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결국은 이런 그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실적 상세로의 본격적인 진입이라는 부분. 네. 결국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 그래서 이제 종목을 고르실 때 실적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지금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세 탄력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한번 매물을 소화하고 가긴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적에 포커스를 두고 어닝 서프라이즈나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를 한번 잡아주실까요? 사실 이제 저는 3,100이 이제는 각종 한동안 계속해서 어떤 저항선 네.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일단 3,100 위로 올라오면서 3,100에서 어떤 안착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한 3,100을 그 하단으로 해서 한 3,200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장중에 3,150 정도를 돌파했다가 네네.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러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지면서 3,100에서 3,200 정도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100선을 이제 하단으로 잡고 다시 한번 3,200선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올해 1월 달 3,266선까지 올라갔다가 2, 3월 계속해서 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있는데 어떤 이벤트들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뭐 이제 오늘 사실 장중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내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의 그 암 연구학회 AACR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암 연구학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장중에 많은 그 바이오 종목들이 이와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어요. 뭐 오스코텍이라든가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결국 이 세계의 양대 암학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연구 결과 발표하고 특히 뭐 항암제 관련한 뭐 이런 그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지금 초점에 좀 중심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2일 날 그 미국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된 이제 회의를 하죠. 사실 백악관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에 비롯해서 미국의 그 자동차 업체들이라든가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런 거 반도체 부족에 대한 이런 뭔가 정책적인 대응을 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이 반도체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13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 이코노믹 클럽 연설을 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IMF 이 비대면 연설을 통해 가지고 또 한번 통화 정책과 관련된 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러한 그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가 나올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도 이제 뭐 14일 날부터 미국도 이제 은행주도 시작해서 이제 그 1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된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도 다음 주에 어떤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아까 앞에서도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주말에 시작되잖아요, 미국 암학회가. 네. 그러면은 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주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올라왔던 부분들은 제약바이오가 좀 주춤한 가운데서도 지수의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 어제 정도부터는 제약바이오 주들이 이제 좀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는 이 단초가 말씀드린 이러한 그 미국의 암연구학회가 하나의 그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뭔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뭐 지금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라든가 또 유한양행이라든가 JW 중해제약이라든가 또 이제 중소형 중에서는 뭐 메드팩토라든가 또 ABL바이오 같은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뭔가 이제 그 발표들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좀 시장에서는 뭔가 단기적으로 좀 이제 재료로서 반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 재료로 주목해 보시고요. 자, 현재 나스닥 선물은 0.12% 정도 조정 예상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금요일 미국 증시 남아 있고 하니까 해외 시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저는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뭐 S&P 500도 4천선을 돌파했고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이 또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은 이제 고점에서 불과 한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미국 증시도 다시금 랠리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에서도 독일이 사상 최고가 또 아시아 증시에서는 대만 증시가 또 사상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코스피 지수는 최고가에서 좀 못 미치고 있지만은 코스닥은 이제 거의 최고가에 근접을 했어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1000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990선까지 왔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의 동반 랠리가 좀 재현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그 배경에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쵸,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발표를 보면은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성장률 상향 폭이 좀 두드러져요. 한 3개월 전보다 1.3% 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6.4%를 이번에 전망을 했는데 결국 지금은 이제 미국 경제가 눈에 띄는 어떤 그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동반해서 이끄는 이러한 모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 정상화라는 부분은 교역량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수출 주도 경제 국가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뭐 반도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을 비롯해서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이 향후에 이런 그 수출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등에 업고 네. 상당히 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좀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뭐 고용 지표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수출 지표 계속해서 호조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제 회복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주 전망 분석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